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철강 화학주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월 중국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시진핑 중국 주가주석의 집권 3기 체제를 완비할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데요. 양회에서는 소비 진작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규모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 경기 민감주들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는 주말을 맞이해서 휴장인데 양회가 시작을 하죠. 과연 다음 주는 관련 종목도 어떻게 흘러갈지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PMI를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중국의 PMI는 이렇게 높은데. 아, 맞아요. 한국의 PMI는 그 꼴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중국 PMI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은 화랑이고 50 이하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다가 이제 40대까지 내려갔죠. 47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뜨기 시작해서 50.1까지 하고 지금 3월에 52.6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국의 PMI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 사람들, 구매자 관리자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한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한국은 옆을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 보여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 48.5 이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50을 지금 못 넘고 있고 50을 넘은 게 작년 중순 이후로는 지금 50을 못 넘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적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두 나라의 갭차가 좀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둘째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외교를 좀 등거리 외교를 해나가는 전통적인 국가인데 지금 너무 미국 쪽으로 쏠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중국의 지금 우리가 PMI 지표가 좋고 또 양의 이유로 부동산 같은 경우들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 과연 그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제조업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철강 화학 쪽이고 건물을 짓거나 인프라를 지을 때 반드시 철강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심할 때 건물을 하나씩 지어보세요. 일단 땅을 팝니다.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 네. 이제 양생을 하기 전에 철근이 들어갑니다. 철근으로 쭉 이렇게 프레임을 짭니다. 그래야지 이 철근 조각에 시멘트가 붙으면서 밑에 이제 지하차원도 만들고 기본 골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철근으로 먼저 짜올립니다. 짜올린 다음에 목수 아저씨들이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틀을 만들고 틀에다가 이제 공구리를 쳐가지고 기둥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일 부동산 그 대책이나 또 최근에 우리가 잊고 있지만은 중국이 헝다 사태 이후로 부동산에 대한 부담들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활성화 정책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철강 제품 또 화학 제품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관련주들 특히 좋은 점은 관련주들이 이쪽 중국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발발되고 있는 상태고 터키도 지금 몇천 가구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훈풍이 불지 않는 건설이나 철강 쪽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심할 때 건물을 지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 주식와이프님에 대한 의견을 조금 자세히 들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다시 바닥은 또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중국 양회가 아직 시작 전이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기점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시장이 보통 3, 4월달은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또 특히나 회계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장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중국 양회
이슈가 국내 증시에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좀 흘러가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 또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또 변수들도 아직까지는 산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양회 이후에 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이 상승으로 갈 듯 내지는 단기 조정으로 갈 때 지금 아직 좀 주춤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이 이제 조정으로 간다라고 친다면은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또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투자 이슈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이슈들이 좀 다시 좀 소외되는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상승할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시가 이제 조정으로 가게 된다면 최근에 그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 오히려 수급 부진한 장세에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좀 더 이제 화랑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철강 화학 섹터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저평가되고 괜찮은 섹터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반기는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 섹터의 상승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의 순환매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반기에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철강주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철강 관련주, 경기 민감주 가운데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종목 좀 선별해 주시죠. 일단은 철강 관련주들을 보려면 여러분들 제일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저 PBR, 저퍼 종목이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현대 제철이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철강주를 산다면 현대제철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BR 0.28 거의 뭐 거저 수준이죠. 사실은 PBR이 정말 낮긴 한데 철강이나 건설 쪽이나 이런 이제 그 인프라 투자하는 쪽이 PBR이 기본적으로 낮긴 낮습니다. 뭐 식료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PBR 중에서 저 PBR 종목이 되다가 퍼도 3.4배 안 되는 상황이고 화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수급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정말 장기 하락한 이후에 지금 천천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고 이제 겨우 장기 입평선 241선을 살짝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올해 뭐 끌고 가신다면은 올해 내내 끌고 가신다면 수익 보실 수 있는 구간들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제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 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철강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가격 메리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고른다고 하신다면은 현대제철이 철강 쪽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 하신다면은 2차전지 모멘텀도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G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동부제철이었는데 그걸 이제 KG그룹사에서 인수를 해서 가져온 이제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꾸준한 실적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철강 모멘텀 외에도 쌍용차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주식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 종목을 12,000원대 공략해서 24,000원대 팔고 나왔던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때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또 잘 먹고 나온 종목이지만 지금 그 쌍용차 테마로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은 매물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그래도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홀딩스보다 시총이 낮기 때문에 탄력이 더 강할 수 있고 또 이미 한번 급등을 줬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급등을 줬을 때 속도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쌍차 테마로 엮여있는 매물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정말 가격 메리트 있고 오래 끌고 갈 종목들을 원하는지 아니면 시총이 좀 작고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세 종목 중에 골라보시면은 충분히 자기한테 매매 맞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세 종목 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지금 다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